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이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부고발 드러나는 국민의힘 조직적인 개입 윤석열은 끝났다라는 제목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 연 이틀 국민의힘의 대처나 그리고 김웅 그리고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이 프레임 전쟁을 하는구나. 어떤 프레임을 전쟁을 하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보자를 오염시켜서, 그쵸? 제보자를 오염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보자가 누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을 했고, 국민의힘에 전달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고발 사주를 받아갖고 진짜로 고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구의 짓이냐? 그렇죠? 누구의 짓이냐가 가장 핵심인 거지, 제보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구냐라 갖고 이 지금 이 판을 굉장히 엎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제보자를 오염시켜 갖고, 그러면서 김웅이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 황당한 당에 대선 캠프에 가 있다. 이게 조성은 씨를 얘기하는 건데, 이 조성은 씨가 자기가 그 어떤 대선 캠프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그 제보자를 굉장히 공작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제보자를 오염시키는데, 그러면 왜 저들은 제보자가 중요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요. 제보자가 중요한 것은 딴게 아니죠. 제보자가 왜 중요하냐?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이재명 캠프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여권의 윤석열 죽이기 공작 프레임으로 거는 거죠. 그쵸? 여권의 윤석열 죽이기 공작 프레임으로 거는 거고,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이 진위가 가려버리죠. 그 다음에 제보자 때리기에 열의를 올리고 있죠. 김웅과 그 윤석열이. 제보자의 신뢰성의 흠집을 내야만 정치 공작이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보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보자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이가 없고, 저도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보자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황당한 캠프에 있다. 이런 김웅의 말. 그러면 윤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제보자 공격에, 이거는 결국은 제보자를 겁박하고 진실 규명을 가리기 위해서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 의혹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이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누구의 지시로, 이게 핵심이죠. 수사정보정책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느닷없이 갑자기 지 혼자 이 사람들 고발해달라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김웅에게 고발장을 내밀었냐, 아니면 미치지 않고서야 손준성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했겠냐, 누구의 지시로, 윤석열이 지시에 의해서 고발장을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윤석열이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죠. 윤전 총장이 김웅 의원에게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윤석열이나 김웅이나 어제 급하게 짠 듯이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맞서기 위함이다.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그쵸?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발장의 진위 여부.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전달했고, 정말 이 고발장을 전달했냐, 검찰이. 우리는 여기가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제보자로 초점 흐리는 거죠, 여러분들.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예요, 이거는. 손준성 검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검찰총장의 재가가 없이 혼자 고발장을 써가지고 거기 갖다 준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결국은 김웅이 얘기하고 있는 저런 뭐 제보자의 신빙성, 이거는 검찰들이 늘 해왔던 그런 짓거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고발장의 진위, 그리고 너 누가 시켰냐, 고발장은 누가 시켰냐가 가장 핵심이고, 어제 여러분들 윤석열 기자회견을 봤죠.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면 윤석열이 인식이 굉장히 무서워요. 막무가내로 울분 폭발하고, 기자회견 없이
백 브리핑만 하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질문은 받지 않고 고발장이 아니라 궤문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프레임 전환 시도죠. 궤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고발장과 동의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김웅 의원도 인정을 했다. 김웅도 인정을 한 고발장이다.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에서 보도해야 된다. 이거 결국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의 어떤 신빙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한 건데, 저는 윤석열의 이런 인식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윤석열이 한 발짝 물러섰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의적 책임은 질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저기서 대검 감찰부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야, 이거를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몰랐다. 손준성이가 전달한 거다라면서 꼬리를 자르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 그리고 꼬리 자르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이가 메이저 언론 하면서 인터넷 매체를 좀 비하했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대검찰청 법조 출입 기자들, 즉 검사들이 피의 사실 공표나 수사 진행 상황을 늘 뿌릴 때 대부분 메이저 언론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인터넷 언론들과 상대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터넷 언론이 법조 출입 기자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신문고 뉴스나 뉴스타파나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저런 인식은 늘 메이저 언론들만 상대하던 검찰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놓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히 검찰과 국민의힘의 청부 고발 사건을 떠나서 여태까지 검사들이 여러분들을 여태까지 어떤 피의 사실을 뿌리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국민의힘과 어떤 검찰이 짜고 청부 고발을 한 것도 있지만 언론과도 짜고 한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그쵸?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정치 공작과 연관돼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고 얘기하는 거는요. 지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 윤석열이 그래요.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정치 공작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검사 재직 시절에 기자들과 늘 특수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사들만큼 기자들과 특수관계를 맺어갖고 조국 장관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주당이나 민주진영 깔때 보도 피의 사실 공포하면서 늘 언론이 받아써주고 결국은 그게 기사로 생산되고 그 기사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검사 재직 시절에는 언론과 함께 사실상 고소고발을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들은 여태까지 정치 공작을 언론과 그리고 국힘과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자기네들은 늘 언론에게 피의 사실을 뿌려주고 그 피의 사실을 언론이 보도를 하면 사준모나 법세론이 나서서 고발을 해줬으니까. 결국은 검찰과 언론이 짜고 고발을 사준 것과도 마찬가지인 느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늘 검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자들에게 조용히 불러갖고 이번에는 뭐 메이저 언론 뭐 어디에다 뿌려주고 그 다음은 어디에다 뿌려주고 이런 게 일상화돼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랑은 전혀 본인들이 상대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런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 손준성 검사 하나만을 그리고 김웅 의원만 엮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정점식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딴게 아니에요. 정점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응? 이거는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 개입했다라는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정점식은 2016년 여러분들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맞나요? 제가 2018년인가요?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양문석 후보와 정정심 거제 통영 제가 그 당시에 카메라를 들고 나갔을 텐데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정점식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처음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 4월 달에 전달을 해요 그렇죠? 정점식 정 그러니까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전달한 건 4월입니다 근데 정점식은 8월에 최강욱 의원을 고발을 해요 근데 처음에 전달된 고발장과 정점식이가 지는 당무감사실을 통해서 법률 대리인에게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상규 변호사예요. 그 당시에 조상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의 미래통합당 그 법률자문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정식이가 당무감사실을 거쳤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웅이 그냥 뿌려줬다. 김웅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왜 김웅은 4월 달에 받았는데 왜 정점식은 8월 달에 이거를 고발 조치를 했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정점식이가 어떤 검사냐? 정점식이는 최근까지 검찰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황교안이 당대표 시절에 황교안의 최측근 바로 정점식이를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재보궐선거에 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9년 재보궐선거인가?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19년 4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영에서 정점식 때 양문석 후보를 하고 1년짜리 국회의원이었어요. 그쵸? 1년짜리였기 때문에 2020년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럼 왜이 사건이 정점식까지 갔냐? 최강욱 의원 사건이. 보면 정점식이가 바로 공안통이에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출신이고 2차장 대검 공안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공안 출신이 어떤 것들을 다루냐면요. 공직선거법 위반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누가 봐도 최강욱 의원이 그 당시에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2020년 의원이 된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를 위해서 계속 검찰개혁을 김용민 의원이랑 계속 밀어붙일 때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공안통인 정점식에게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김웅이 저는 누구야? 정점식에게 전달을 해서 정점식이가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 고발장이 되게 희한합니다. 당초 김웅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당내 인사들을 거쳐 당내 인사 여러 명에게 거쳤겠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정점식 의원도 당 밖에서 고발장이 전달된 것인지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만 전달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죠? 저는 하나 더 봐요. 국민의힘에는 검사 출신의 검사들이 많죠? 과연 여러분들 손준성이가 김웅에게만 고발장을 전달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웅은 정점식에게도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심층분석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아, 우리가 지금 계속 김웅만, 그쵸? 우리가 김웅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거에 맞는 주광덕이면 주광덕, 곽상도면 곽상도, 정점식이면 정점식, 이런 식으로 고발을 의뢰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저는 주목한 거예요. 제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김웅이 고발장을 정점식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밝혀야 될게 김웅이 정점식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정점식도 외부에서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인지. 저는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 약간 고발장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장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처음에 김웅에게 전달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최강욱을 기소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기 위해서 다시 4개월 후에 정점식이 외부에서 받았는지 저는 그걸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놈들이 한 명, 김웅이라는 한 명을 통해서만 고발장을 전달할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은 저 사람한테, 이 사건은 저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모든 게 창구가 김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시야가 좁은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초 고발장 전달 이후에 왜 처음에 김웅에게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이 4월에 전달됐는데 왜 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고발이 의뢰어진 4개월 이후에 8월 달에 이루어졌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여러분들 왜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시민단체에서 쓰는 고발장과 전혀 형식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과 경찰에서 사용되는 민원 서식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여러분들 생년월일이 틀리냐. 생년월일이 왜 틀리냐면요. 그 법조인 대관이라는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들어가서 보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실제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요. 진짜로 자기의 생일날을 기재한대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사람들마다 모두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생일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법조인 대관에는 서로 뭐 생일도 뭐 챙겨주고 그러려고 실제 본인이 지내는 생일날을 쓴대요. 그래서 이놈들은 최강욱 의원이나 황인석 그 최고위원이 본인 그 앞에 법조인 대관을 봤더니 아, 저 주민번호가 있길래 그걸 진짜 주민번호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때 법조인 대관에는 자기 실제 주민번호를 쓰는 건데 이놈들은 그 실제 주민번호가 실제 주민번호랑 주민등록상 주민번호가 같다고 생각해서 고발장에 바로 이 주민번호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고발장을 쓴 사람은 법조인이라는 건 분명하죠. 그쵸? 법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니까. 근데 생년월일이, 근데 여기서 보는 게, 피의자에 대해서 서술할 경우, 다른 피의자, 그러니까 막 만약에 우리가 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막 공직선거법 이렇게 피의자의 그 진술을 쓰다가 또 다른 황인석을 쓸 때는 줄을 바꾼대요. 근데 검찰의 공소장 작성 방식과 경찰의 공식문서 서식 부호까지 똑같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고발한 거랑은 전혀 모두 법조계 인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률 검토를 이 청부 고발에 의해서 어떤 사건 수사에 대해서 그 박범계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했더니 다섯 개 이상의 제목이 해당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진상조사와 수사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최초 고발장 전달자로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가 일부라도 드러날 경우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시켰냐 안 시켰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법세련이나 이런 사람들의 고발장도 저희가 한번 다 출력을 해봐서 그들의 형식이 과연 시민단체가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완전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쓰는 고발장의 형식과 같은지 그것도 반드시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여러분들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면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 검찰과 미래통합당이 조직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을 고발을 했다라면요.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정당 해산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꽃이 뭐예요? 선거죠. 이건 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요. 조직적으로 이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제 오늘 방송의 핵심이 뭔지 알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손준성이 김웅에게만 전달했겠냐?
왜 정점심기가 뜬금없이 나오냐? 고발장이 전달한 게 뭔가 김웅이 모든 것을 고발을 하면 이상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정점식에게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는 맞춤형, 그렇죠? 맞춤형으로 의원들에게 검찰이 고발장을 넘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조상규 변호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원래 김웅에게는 4월에 전달했는데 8월에 대검에 접수시킨 조상기 변호사가 접수를 시켰거든요. 근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에 초안은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을 거쳐,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실을 거쳐서 고발장을 작성을 했고요. 작성자는 조상기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오늘. 정점식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보좌진을 통해 이런 게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상하죠? 정점식은 보좌진에게 떠넘겼어요. 내가 직접 받지 않고 보좌진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좌진에게 누구로부터 받았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저의 의심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죠. 보좌진이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얘기를 할수 있는데, 보좌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정점식이 보좌진에게 들어온 거를 자기가 보고 사안의 중대 고발의 필요성을 보고 당무감사실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상기 변호사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었고 당에서 전달받은 초안을 다듬어 고발장을 작성했다. 말이 안 되죠. 문제가 뭐냐? 정점식 의원이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한 초안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고, 텔레그램 고발장과 초안을 비교해 보면 피고발인 최강욱 의원의 범죄 사실과 고발 근거 등 구성과 세부 문장이 판박이 수준으로 유사하고, 텔레그램 고발장에서 각 단락의 숫자로 구분한 것을 초안은 검은색 사각형으로 구분했고, 텔레그램 고발장이 일부 경어체로 작성된 것에 비해 초안은 평어체로 서술된 것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안검사 출신의 정점식이가 이 고발장을 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수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직적 개입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네. 제말 오늘 핵심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김웅에게만 집중하고 있는데 아니다. 정점식, 주광덕, 곽상도, 손준성 PC에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김웅에게 전달될 이유가 뭐, 하나도 없다. 맞춤형으로 국민의힘에 검찰이 고발장을 뿌릴 가능성이 많고, 그 고발장 안에는 조국 장관님 일가의 사건 수사 고발 의뢰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혹이, 그래서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다. 김웅이라는 검사 출신의 의원 한 명에게만 다가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당무감사실도 이거를 알고 있었고 여러 의원들도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여러분들 추론이 가능하죠.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 프레임 싸움에서 지면 안 됩니다. 제보자가 누구냐라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고발장의 진위 여부, 그렇죠? 손준성이가 진짜 전달했냐? 누구의 지시를 받고 전달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만 당하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민주당을 욕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과 검찰, 그리고 언론, 저는 우리 민주주의형을 굉장히 호락호락하게 보는 거죠. 무섭게 개혁을 하면 저렇게 덤비질 못하죠.
어설프게 개혁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혁을 어설프게 진행을 하니까 조금 더 때리면 개혁을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저들이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개혁은 정광성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숨쉬고 대비할 수 없을 때 개혁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가장 중요한 예가 뭐냐면 요번에 바로 사학법 개정이에요. 사학법 개정이 언론중재법에 가려져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학법만 있다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텐데 언론중재법에 가려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바랬던 사학법이 그냥 통과됐거든요. 조용하잖아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분석한 거는 민주당과 우리 민주진영이 정점식도 고발을 해야 되고 저들도 추가 고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